안녕하세요. 이승기 수학입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학생 100명이 나무 409그루를 심었습니다. 남학생은 5그루씩, 여학생은 3그루씩 심었을 때 남학생에서 몇 명이냐고 맞춰보라고. 응? 어떻게 맞춰? 100명이니까 대충 하나씩 해도 되지. 대충 남자 80명이고 여자 20명이라 하면 어떻게 돼? 8, 5, 400이지? 네. 그 다음에 3이 60이지? 네. 그럼 460이잖아. 네. 411이랬는데? 그럼 너무 오버됐잖아. 응? 그럼 여자를 바꿔보라고. 남자를 줄여보라고. 70명이고 30명으로. 그래서? 네. 57, 35. 33, 90. 440 나왔나? 아니. 20명이 줄었지? 근데 언제 다 맞죠? 그렇게 하기엔 너무 바쁘단 말이야. We are very busy. 응?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남자가 다 심었다고 쳐, 그냥. 남자 몰빵. 그러면 얼마? 다섯 글씩 남자 100명이니까. 500명이지? 그럼 남자 대신에 한 명이 여자로 심으면 어떻게 돼? 여자가 심으면 세 그룹밖에 못 심지? 네. 근데 다섯 개 심었다가 세 그룹 심으면 몇 개 덜 심었어? 두 개 덜 심었지. 네. 그러니까 여자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두 그룹씩 빠지지? 네. 여자 한 명 추가 심마다 추가할 때마다 두 그루씩 빠집니다. 그럼 410그루를 했으니까 근데 원래 500이었는데 410이 되려면 90그루가 빠지지. 그러면 두 그루씩 몇 번 빠져야지 90번 빠져? 90개가 빠져? 45번 빠져야겠지? 그렇지. 45 곱하기 2가 90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여자가 49명이 되는 거지. 그럼 남자는 55명 나왔나? 나와요. 그래서 실제 해봐. 5 곱하기 3. 55 곱하기 5는 얼마야? 275. 45 빼기 3은 얼마야? 135. 400씩 나오잖아. 이게 답인 거야.